짜잔, 어린이 대공원. 박정희 대통령이 써놓은 어린이는 내일의 주인공. 착하고 씩씩하며 슬기롭게 자라자. 1973년 5월 5일 대통령 박정희. 이렇게 5월 5일날. 1973년 5월 5일날 개장식 날 정말 어린이대공원이 미어터지도록 사람들이 모여들었었는데 나도 이날 여기에 왔었답니다. 그리고 들어오면 여기는 바로 어린이대공원을 오면 애들이 제일 많이 그림 그리던 분수대.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되면 전자로 나오는 분수대를 바뀌었 서 원래 있던 저 하얀 저 고래를 탄 소년, 거북이를 탄 소년, 또 엄마와 아기들 이런 하얀 동상들은 저 뒷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. 그래도 이곳에서 저걸 없애지 않고 이렇게 만들면서 저걸 없애지 않은 것은 정말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처음에 어린이대공원을 개장했을 때는 이곳이 과학관이었는데, 그때 당시에는 이게 참 신기한 것도 많고, 그래서 과학 실험도 하고 아이들이 좋아했었는데, 요새는 뭐 어린이 과학관이 더 훌륭한 시설들이 많으니까 사람들의 주의를 끌지 못해서 이것은 이제 카페로 바뀌었습니다. 꿈나무 카페. 근데 요거는 그래도 다시 지으면서 건물을 바꾸지 않고 시설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놔둔 채로, 그 건물에 녹슨 거, 칠이 이렇게 벗겨진 것까지 그 상태 그대로 골격을 놔두고 그 안에 시설만 변화시키는 어떤 공법을 썼다고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2층에는 책을 볼수 있는 꿈나무 꿈마루 카페라는 커피숍이 있고, 아래층엔 또 공정무역을 뭐 어떻게 했다는 그런 커피숍이 있고, 그리고 여기는 등나무 벤치를 지나서 내가 부지런히 가고 싶은 것은 바로 백석이 그 호박꽃 초롱이라는 책에 서문을 써주었던 바로 강소천. 강소천, 그러니까 백석의 제자인 강소천의 문학비가 여기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닭씨가 써 있습니다. 물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, 이런 시를 쓴 강소천의 호박꽃 초롱에 백석은 하느님도 좋아할 것이다 이랬는데, 나중에 쓴 백석의 동화시는 이거보다는 좀 딱딱한 내용 예, 글이 많죠. 자, 조만식의 동상을 향하여 다시 출발하겠습니다. 강소천 끝.